자,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놀이 도중에 아버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 좀 안타까운 사건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휴가철 바닷가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사고. 처음에 알려졌을 때 사고는 네. 그냥 갯바위에서 그냥 남편 되신 분, 지금 사망하시는 분이 미끄러져서 네. 익사했다라고 네. 신고가 들어온 거죠. 아, 그래요? 같이 예. 여행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하고요. 네. 전 부인이었어요. 이혼한 전 부인. 예. 세 사람이 갔고 실제적으로 알아봤더니 네 명이 갔는데 네. 한 명은 누구냐면 보험 설계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명이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아. 갯바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라는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 출동해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썰물 때 빠졌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썰물이 되면 실제로는 가슴팍도 안 오는, 그러니까 네. 배 정도, 허리 정도에 오는 물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익사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 13억 원의 보험이 든 상태였고 아. 조사를 해보니 아들이 강제로 아버지를 익사시켜서 아. 20m 정도 바다 쪽으로 끌고 가서 마치 익사하신 것처럼 실수로 네. 그렇게 사건을 조작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고 거기에는 13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아하. 자,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끼리 여행 갔다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꾸민 사건이었다. 근데 이 현장 조사를 했던 경찰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눈여겨보고 조사를 했을까요? 경찰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술하고 일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모의 실험을 몇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시신으로 해가지고 떠밀리는 실험도 해보고 구조를 하려고 안으로 옮겨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여기 해서 옮겨놓은 거다. 옮긴 건 확실하다. 그래서 더 탐문을 했고 최종적으로 국과수에 현장 감식을 의뢰해서 자,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이 갔던 여행을 갔던 일행 중에 전 부인과 전 부인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 보험 설계사는 여기 왜 사건에 개입된 겁니까? 아, 이 보험 설계사하고 네. 이번에 범행에 가담했던 전처 네. 변모 씨죠. 하고 20년 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변모 씨 전처가 이 하소연을 한 거죠. 네. 우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네. 그러면서 음주하고 이 음주 가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음주 가무만 준다. 네. 그래서 이 변모 전처와 이 보험 설계사와 아들이 이걸 보험에 든 다음에 이 그 이번에 사망자 있죠. 네. 피해자를 죽일 계획을 했다는 거죠. 6월 달에. 네. 그다음 한 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문제가 좀 묘했던 게 이 피해자가 이 보험 설계사를 좀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 바닷가에 놀러 가자 네. 해가지고 세 명이 간 다음에 네. 이 아들이 90km에 달하는 거구였죠. 아버지는 아, 조금 외소가 왜소했고 네. 그 물 속에 머리를 담궈서 익사시킨 다음에 그 사진을 갖다가 네. 이 그 보험 설계사 찍어가지고 마치 바위에서 그 미끄러진 것처럼 나. 그 사진을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일조를 했던 거죠. 네. 자, 일단 이 익사사고로 꾸민 그런 사고였지만 90kg에 달하는 거구인 아들이 왜소한 50kg 정도 되는 아버지를 익사시킨 그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됐느냐 이런 답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뒤에도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은요, 이 사망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 꽤 많은 생명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험액을 가입했던 건가요? 우선 보험 들은 개수가 15개나 되고요. 네. 그 다음 보험 월 납입 보험료가 230만 원입니다. 월 230만 원씩 예. 보험료를 냈군요.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한 뭐 1000만 원이 훨씬 넘어도 한 달에 230만 원 보험금 내기는 힘든데.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이 사건만이 아니라 네.
그 이상한 이유로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네. 그다음 또 자기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납입하는데 보험 가입한 지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네. 일단 이렇게 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네. 이번 사건도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한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면이 있었지만 네. 거기에 더하여 이 보험 가입 경위, 보험금의 규모 이런 걸 볼 때 이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더 한 가지는 이게 보험금 수령자를 네. 전처와 지금 사망 일간 즉 살해를 한 아들 앞으로 해놨어요. 아하.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을 보험 설계사가 아마 그렇게 설계를 짠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수사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의심하는 것은 보험 설계사 일정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일에 이렇게 도와준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일부를 받기로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본인이 수급자가 되도록 보험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 익사 사고인 줄 알았던 사고, 끔찍한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